성경의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우상들은 말이 없으세요. 그냥 침묵만 하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도 또 설교를 통해서도 때로는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도 그리고 아주 자주는 깨어있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다고 공감이 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귀를 항상 쫑긋 열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늘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놓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입은 하나만을 만드시고 귀는 두 개를 이렇게 만들어주신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주의 종들의 설교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때로는 성령께서 직접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도 종종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보면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에 있는 일곱 교회들에게 말씀하실 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런데요, 정말 간혹 가다가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하여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불신자들을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설교 들어보셨어요? 불신자가 여러분에게 하는 설교 아마 별로 없으실 겁니다.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외치는 설교, 오늘 그 설교 한번 들어보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뇨? 이렇게 그 설교가 시작됩니다. 지금 여러분 상황, 요나서 1장의 상황 뭐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대부분 다 이해하실 것입니다. 간단하게 To make a long story short,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는데 요나는 순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불순종해서 이제 욥바라고 하는 항구에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지금 멀리 도망가고 있습니다. 생각이 너무 우습잖아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기 위해서 멀리 도망가려고 원양 어선은 아니고 유람선을 탄 것입니다. 지중해가 동서로 길게 누워 있는데 지도를 보시면 이 동쪽 끝에 있는 욥바라고 하는 항구에서 저 서쪽 지브럴타 해협을 이제 지나면 이제 큰 바다로 나가는데 이 지중해 또 다른 끝 지도상으로 보면 오늘의 스페인에 있는 그 다시스라고 하는 곳을 향해서 가는 이 원거리 배를 이제 집어 타고 지금 이제 순항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풍으로 요나의 가는 길을 막으셨습니다. 이제 큰 위기에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은 이제 배에서 잔뼈가 굵은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쯤이야 하면서 처음에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다 백약이 무효였습니다. 하다하다 안 되니까 이제는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배 안에 있는 모든 카고, 크고 작은 짐들을 이제 다 미련 없이 물속에다가 던집니다. 여러분, 물질이라는 것도 그냥 물론 있으면 좋은 거지만 전혀 쓸모없을 때가 있어요. 평안한 때는 쓸모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극한 상황에 딱 부딪히게 되면 물질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 있죠. 바로 오늘 이 상황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를 믿지 않는 누군가가 요나에게 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뇨? 지금 사나운 광풍을 만났는데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지금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자기들만이 아니라 배 안에 탄 승객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말로 말하면 불신자들이 사력을 다해서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소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요나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5절에 보니까 배 밑창으로 내려가서 그 깊은 어둠 속에서 잠에 빠져 있습니다. Deep sleep, 영어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 deep이라고 하는 말이 아주 이렇게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우리말에는 깊은 잠에 들었더라. 사실 요 말 가지고는 제대로 번역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말에 진짜 이렇게 맛있게 번역을 하려면 기가 막힌 말이 하나 있는데 자빠져 자고 있더라. 그 말은 이럴 때 쓰는 말인 것 같아요. 세상은 지금 살아보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오늘날 교회가 잠자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지금 바깥에서는 죽을 똥 살 똥, 정말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그리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정말 급변하고 있는 이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서바이브하기 위해서 잠자는 시간도 줄이면서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뭐 What's going on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자기만의 세계에 그 가라앉아서 그 변화에 대해서 무심하고 무감각하고 무관심하고 따라서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 때 세상은 입을 엽니다. 그리고 교회를 향하여 외칩니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뇨? How can you sleep? How can you sleep? 목사가 성도에게 이런 설교하면 성도들은 그냥 하도 많이 들어서 그냥 익숙합니다. 부흥 강사가 오셔가지고 이런 설교하면 아, 강사님이 또 저런 말씀 하시는구나. 그런데 지금은 스피커가 달라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의 입에서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 지금 이런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더 우리의 마음을 후벼팝니다. 한번 화면을 보여주실까요? 6절에 자는 자여 어찌함이뇨? 이렇게 말하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오늘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만군의 여호와를 섬기는 자에게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Get up and call on your God. 제발 좀 일어나서 그 자빠져 있지 말고 제발 좀 일어나서 너의 하나님께 구하라, 기도하라. 여러분, 성도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인데 교회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 그걸 제대로 안 하고 있으니까 참다 못해, 보다 못해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딱한 노릇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 속에 우리가 좀 음미를 해보면 그래도 한 가닥의 희망이 남아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막 비난만 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요즘도 인터넷 들어가 보면요, 미국은 뭐 조금 덜한 것 같지만 한국은 정말 정신없어요. 기독교가 얼마나 두드려 맞는지, 막 명칭도 인터넷을 막 익명으로 하니까 그냥 막 쏴붙여요. 뭐 기독교를 기복교, 하도 그냥 복을 추구한다고 해서 그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가 봐요. 그리고 미처 표현을 옮기지는 못하겠지만 뭐 무슨 독교, 뭐 그러면서 막 손가락질을 해댑니다. 그런데요, 지금 일어나 내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하는 이 꾸중과 책망 속에는 그들 나름대로 교회를 향한, 기독교를 향한, 성도들을 향한 한 가닥의 희망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혹시 너희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바로 이 대목입니다. 한번 이 대목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너희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여러분, 요나가 잠들어 있는 동안에 이 사람들은 뭘 했습니까? 자, 살아보려고 막 애를 썼죠. 물건까지 다 바닷속에 집어 던졌죠, 아낌없이. 그리고도 안 되니까 결국에 사람들 속에 있는 종교심이 발동되면서, 왜? 죽음의 그림자가 점점 다가올 때 죽음의 공포를 느끼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종교인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의 신을 찾습니다. 이거는 뭐 양의 동서와 그리고 시의 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인간에게 마찬가지. 이렇게 사람이, 아, 이제 사람이 이렇게 해서 죽는구나 싶으니까 이제 신을 찾는 거예요. 왜? 자기가 여기서 죽을 텐데 죽은 다음에 나는 어떻게 되는 건가? 이제 이런 궁극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저마다의 신을 찾았는데요, 상황은 하나도 달라지는 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기도도 하지 않고 배 밑바닥에서 자빠져 자고 있는 그 한 사람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요나를 깨우면서 일어나라, 그리고 네가 섬기는 신이 누군지 우리는 모르지만 그 신에게 네가 기도 좀 한번 해봐라. 그러면 우리의 신은 우리를 돕지 못했지만 만에 하나 네가 섬기는 그 신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줄는지 어찌 알겠느냐. 이제 이 배 안에 남아있는 유일한 희망은 바로 너의 신에게 부르짖는 것이다. 지금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 말은 누가 한 말인가요? 성경에 보면 선장이 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배의 선장. 여러분, 이 선장, 적어도 이 배는요 통통배가 아니죠. 지중해 그 먼 거리를 오가는 배니까 사이즈도 아마 크고, 그리고 그 배의 선장쯤 되면 이제 산전수전 다 겪은 노련한 마도로스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뭐 젊은 사람 할 수 없죠. 경험이 많은 사람일 것입니다. 보나마나 이 선장은요, 이 배에 대해서 최고의 전문가고요, 배만이 아니라 바다의 생리에 대해서도 잘 아는 사람일 것입니다. 적어도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전문가, 그가 바로 선장이죠. 그런데 그가 지금 요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에게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대표하는 그 한 사람, 선장. 그런데 그도 속수무책이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요나 앞에 와서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너의 하나님께 기도 좀 해다오. 여러분, 세상은 오늘도 얼핏 보면 교회를 막 욕하고 숭보고 그리고 비난하는 것처럼만 보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교회에 대한 한 가닥의 희망을 여전히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웬만한 문제들은 세상이 교회의 도움 없이도 너무너무 잘합니다. 아주 뭐 경제, 교육, 정치, 문화, 뭐 예술 등등, 과학, IT 얼마나 빨리빨리 앞서가는지 몰라요. 뭐 의학, 과학, 4차 산업 뭐 대단합니다. 교회가 전에는 앞서갔는데 이제는 뭐 흉내도 내지 못할 정도로 세상이 앞서갑니다. 그런데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해도 자기들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죽음의 문제. 그런데 사실 이 죽음의 문제는 그 뿌리를 깊이 파보면 죄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게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없었어요. 그 단어 자체가 없었어요. 창세기 3장에서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비로소 영적 죽음 그리고 육적 죽음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는 이 종이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인류가 수없이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애를 썼지만 다른 문제들은 다 어느 정도 풀리고 해결이 됐는데 이 문제만큼은 벽에 부딪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많은 종교들도 만들고 종교에 귀의도 해보고 그랬습니다만은 잘 안 돼요.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죽음의 문제를 다루려면 그 뿌리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문제는 덮어두고 그냥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죽음의 문제만을 해결하려고 하니까 이게 근본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 문제는 세상에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만이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문제 해결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길은 없으니까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의 죄 문제를 깨끗하게 once and for all 깨끗하게 처리해 주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명쾌하게 또 해결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맡겨주신 것입니다. 선장의 이 꾸지람 섞인 설교를 듣고 요나가 어떻게 반응하지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따라해 주십시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참 어려운 말입니다. 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죽겠다는 것이죠. 내가 죽어야 당신들이 산다. 이 말입니다. 요나는 알았습니다. 왜 잔잔하던 바다에 이런 풍랑이 갑자기 왔는지. 배에 탄 이방인들의 죄악 때문이 아니라 불순종하는 길에
이 배에 올라탄 나 때문에 애매한 저들이 저렇게 죽음의 위기에 떨고 있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은 몰랐지만 요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다른 사람들도 알게 되었습니다. 제비를 뽑으니까 요나가 걸리는 거예요. 사실 그 이전에 떳떳하게 얘기했으면 더 멋있었을 텐데 끝까지 감추고 싶었던 것이죠. 더 이상 피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요나는 바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내가 죽어야 당신들이 살리라. 여러분, 어서 많이 들어보던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너희가 산다.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부터 십자가를 향하여 오신 분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한국의 일간신문지에 대문짝만한 전면 광고가 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니고 있었을 때니까 굉장히 오래전 일이에요. 깨알 같은 글씨로. 제목이 뭐냐면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 게 누가 예수를 죽으러 왔다고 하는가.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보니까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러 온 건 맞는데 죽을 필요 없고 그냥 살아서 구원을 완성하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족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기는커녕 배척하고 미워하고 급기야는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은 미완성으로 끝났다. 왜냐하면 죽었으니까. 원래 죽으려고 오신 게 아닌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메시아를 급히 파견하셔야만 했는데 그 자가 바로 아무개다. 알고 보니까 통일교에서 낸 광고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을 봐도 예수님에 대한 예언으로 가득한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하여 그 죽음을 통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아예 그 목적을 가지고 오신 분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기에 토를 달면 안 돼요. 그건 다 이단이에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이 문제를 가지고 이상한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예 한두 번 타이르고 성경에 있는 대로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멀리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처음부터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고난받으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성경대로 다시 부활하시고 성경대로 승천하시고 성경대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다가 이후에 성경대로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어야 너희들이 산다.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지금 정신 차린 요나가 이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이게 기독교의 정신이니까요. 이게 크리스찬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니까요. 세상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죽어야 내가 산다. You die, I live. 이게 세상의 법칙이에요. 세상의 경제 논리예요. 한 골목에 같은 업종의 가게들이 막 경쟁을 합니다. 한쪽 가게가 죽어야 내 가게가 사는 거예요. 너무나 정말 삭막한 그런 원리가 지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법칙 속에서 또 한 주간 사시다가 오늘 오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그렇지 않아요. I die, you live. 이게 문제 해결의 솔루션입니다. 여러분, 쉽지는 않지만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요나가 잠에서 깨어나서 잘 죽었더니 바다가 잔잔해졌고 그리고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여호와를 참신으로 인정하고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며 이제는 자기들이 섬기던 잡신을 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기기로 서원을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토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는 문제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불순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복음을 외치게 하셨습니다. 복음을 살게 하셨고 그래서 그 결과 배 안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오게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교회 안에다가 부탁하셨습니다. 지상의 교회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많은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그릇과 같은 이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는 보석과 같은 복음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향하여 주님은 웃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란다. 여전히 너희가 세상의 희망이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여전히 그대가 세상의 희망입니다. 여러분, 어깨를 펴시기 바랍니다. 쫄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눅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이 뭐라고 해도 여전히 교회가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선장이 요나에게 막 질책하면서도 일말의 기대를 요나에게 걸었듯이 세상이 겉으로는 교회를 막 욕하는 것 같지만 저들의 깊은 내면을 보면 그래도 혹시 교회가 좀 잘 해주었으면 우리 사회가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우리 다음 세대가 좀 더 건강해지지 않을까? 교회가 좀 교회다워졌으면 뭔가 좀 새로운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기대와 희망을 세상은 여전히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대와 역사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사명감이고 우리가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토록 아름다운 복음의 능력과 영광을 여러분들 마음껏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누려면 여러분들 여기에만 있으면 안 됩니다. 가야 됩니다. 니느웨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그곳에 우리가 있게 될 때에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선견은 위기 가운데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전에 평안한 시간도 있었습니다. 요나가 불순종할 때 바다는 잔잔했었습니다. 일시적으로. 그리고 이 원양 여객선, 워낙 먼 거리니까 그거 잡아타려면 그게 뭐 하루에 여러 번 있는 것도 아니고 며칠에 한 번씩 있을 텐데 그런데 요나가 항구로 나갔을 때 성경에 보니까 마침 배가 있더라.
여러분 불순종의 길목에도 일시적으로 상황이 잘 풀릴 때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는 그렇게 안 되더니 기도를 쉬었는데 잘 풀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조심하셔야 돼. 아이고 뭐 기도할 때는 안 되더니 오히려 기도를 좀 쉬니까 오히려 잘 되네. 마침 배가 있더라. 이게 아주 얼마나 이 불순종의 그 맛이 있게 하는 말씀인지. 바둑을 좋아하는 분들은 아마 이런 상황에서 속으로 아다리 그랬을 겁니다. 이게 우연의 일치치고는 너무 이게 잘 들어맞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불순종하는 가운데서 상황이 잘 전개될 때, 바다가 잔잔할 때 그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차라리 육지 가까운 데서 풍랑을 만났으면 빨리 피하면 되죠. 배가 바다 한복판에 나갈 때까지 잔잔했거든요. 바다 한복판에서 광풍을 만나거든요. 그럼 도울 사람도 없어요. 선교는 놀랍게도 인간의 불순종 때문에 빚어졌지만 그 위기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선교는 가까운 데서부터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요나를 저 니느웨, 오늘날의 이라크의 모술이라고 하는 도시인데 거기로 가서 그 도시를 변화시키는 게 이제 요나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그렇게 하셨지만 그 요나가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그 배에 탔던 선원들과 여행객들을 먼저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는 그 일을 먼저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는 가까운 데서부터.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목적만을 바라보고 그 과정을 무시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거기로 향하여 가는 과정에서부터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끼쳐서 그래서 우리가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복음의 감화가 미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선교는 한 사람이 돌이킴으로 비로소 열매 맺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요나 한 사람이 잠에서 깨어나게 될 때,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될 때,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풍랑이 잔잔하여지고 그리고 배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도 보면 쉰들러가 막 통곡을 하죠. 내가 이 반지를 팔았으면 두 명을 더 건질 수 있는 건데, 내가 이 자동차 이걸 팔았으면 열 명을 더 살릴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면서 막 내가 참 죄인이라고 막 그럴 때 그 오스카 쉰들러를 통해서 생명을 건진 천여 명의 유대인들의 대표가 오스카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닙니다. 주인님. 주인님은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한 사람을 구하는 것은 온 세상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그런 내용이 적힌 반지를 선물로 이렇게 주는 모습이 참 감동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아브라함을 생각하신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는 가운데서도 롯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신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개인도 사회도 공동체도 국가도 민족도 나름대로의 위기 가운데 지금 있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깨어있는 소수를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분이 깨어있을 때 여러분 한 사람이 제자리에 그대로 돌아와서 마땅히 해야 할 사명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공동체를 복되게 하시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맛볼 수 있도록 여러분을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지금 통과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이제 부활주일 직전 토요일까지 주일 빼고 40일 동안을 사순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주님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셨던 마지막 40일의 발자국 소리를 들으면서 그 무거운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옮기시는데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하시는 주님에게 그 무게를 더한 것은 바로 나의 죄 때문이었다. 이것을 우리가 절감하면서 한편으로는 죄송한 마음,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의 발자국에 나의 발을 맞추고 주님의 그 손에 나의 손을 맞춰보는 그런 특별한 기간이 이제 지금 사순절 기간인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너희가 산다. 세상은 거꾸로 말합니다. 내가 죽어야 내가 산다. 그러나 주님은 I die, you live. 이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도 오늘 요나서를 공부하면서 주님, 이 기간만이라도 제가 주와 함께 죽고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에 처한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그 풍랑을 잔잔케 하시되 제가 깨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프라미스 교회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과 그의 가정을 건져주신 하나님, 죄인의 숫자를 카운트하지 아니하시고 깨어 기도하는 의인의 숫자를 세고 계시는 주님 앞에서 곧 올림픽이 끝나는데 이 중요한 기간에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을 때 주변에 흐트러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통하여 결국에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셨던 것 같이 대한민국이 위기에 있고 교회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해외에 나와 있는 우리 디아스포라 교회가 이렇게 여러분처럼 깨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두고 온 조국에도 은혜의 광채를 비추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버리지 아니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한국 땅에도, 그리고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이 살아갈 이 미국 땅에도 힘차게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이 오늘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귀한 결단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